이번 시간에는 자본입니다. 제9장이네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그죠? 자산 해왔죠.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차감이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을 이걸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순자산, 그죠? 자산에서 부채 뺐으니까 순수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또 자기 자본이죠. 그죠? 이걸 뭐라 하죠? 타인 자본이라 합니다. 알겠죠? 부채를 우리가 다른 사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우리가 총자산인데 총자본이다 이 말도 쓰죠. 그죠?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소유주 지분이다. 몫이죠. 요거는 채권자 몫이잖아. 그죠? 내한테 돈 빌려준 사람. 그죠? 예. 이게 누구죠? 소유주 주주잖아. 그죠? 주식회사에. 주주 지분이다. 이래 봅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자산, 부채. 자산이 100원입니다. 부채가 30원이죠? 자본이 얼마? 70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자본은 70원인데, 그 자본을 1에 넣어놓으면, 금액은, 전체 금액은 알 수 있는데, 요걸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하자 이겁니다. 구분. 예. 그리고 구분해서 표시하라 이겁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 이것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했죠. 자본은 이런 거 아닙니다. 뭐 1년 유동자본 가는 게 없습니다. 자본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본금과 잉여금 이렇게. 아셨죠? 잉여금, 잉여,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잉여금. 예, 그런데, 요 잉여금을 다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자, 요걸 잠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이 뭐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 요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한 액면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 액면 금액. 예. 그 액면을 초과한 게 이겁니다. 즉 말해서 요거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다. 주식 거래. 자본 잉여금 아셨죠? 예. 그 주식을 우리가 발행하고 취득하면서 남은 차익.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100원, 여기에다가 20원 적어 줍니다. 그게 자본 잉여금.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결국은 뭐죠? 뭐냐 하면은 주주와의 거래잖아. 주식을,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팔았다는 거는 그걸 사는 사람 누구죠? 주주잖아. 그죠? 주주와의 거래.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주는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 내잖아. 그죠? 내부 거래를 합니다. 내부 거래. 그래서 자, 우리, 근데 이런 게 하는데 요 말을 많이 써요.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라 그래 하세요. 자본 거래. 알겠죠? 자본 거래가 뭐냐? 주식 거래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뭐냐? 이익 거래. 이익 거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 거래.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남은 이익금을 말합니다. 단기 순이익. 요걸 요기 집어요. 이익 잉여금에다가. 아시겠죠? 요거는 원래 어디 생기죠? 손익계산서 나오겠죠? 손익계산서에, 그죠? 그 금액이 1이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익잉여금,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아, 그냥 기본적으로 1이 되는구나 하시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그 성격은 자본의 성격인데, 요 속에다가 요렇게 표시하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별도로 공시합니다. 그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자본 조정이라 이랍니다. 자본 조정. 요거는 더할 거, 뺄 거, 요렇게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더, 아, 이렇게 해서 구분했구나. 그리고, 원래, 요 속에 있던 건데, 요 속에 원래 표시하다가, 이제, 요걸 따로 떼서, 하나 별도로 표시한다. 그게 뭐냐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하는 겁니다.
요게, 예. 요게 좀, 우리, 기, 해, 바, 제, 요거죠, 그죠? 기타, 보괄 손익, 평가 손익, 해외사 환산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그죠? 예, 요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자, 요게 한번 잘 들으세요. 자본 거래를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죠? 요거 자본 있잖아. 자본. 요거는 세 개를 자본 거래라 합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거래? 손익 거래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한 번만 들어보면 아시잖아. 그죠? 자본 있는 거는 무슨 거래? 자본 거래. 요거는 무슨 거래? 손익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일에 구분하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요거는 납입자본이다. 요거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이익여금이고 요거 두 개도 묶어서 기타 자본요소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국제 기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요래 하락 하는 말이 없습니다. 요걸 요렇게 참고를 해서 요 양식의 비추 표준 양식 이런 거니까 요거 비슷하게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해왔기 때문에. 저도 요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뭐, 이거 이래 분량이 맞느냐?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분류를 한번 보세요.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보죠. 자본금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자본금. 자, 또 자본잉여금 그리고 뭐죠? 이익잉여금 그리고 예, 제가 보니까 뭐가 있죠? 예, 자본조정이 있죠, 그죠? 자본조정이라는 건 더하고 뺄 거, 더할 거, 뺄 거 그리고 뭐가 있다? 그죠? 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에나 들어가고 누계는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금액 자본에다가 넣었다가 다음에 이걸 시켜 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자본금이라는 거는 주식 발행 수 발행 주식 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한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거죠. 그죠? 자, 제가 여기다가 하나 거래를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두 번째,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현금 받고 발행하고, 요 주식 발행 비용이 있죠, 그죠? 신주 발행비를 하기도 하는데, 주식 발행 비용 6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 두 가지, 우리 앞에 사채했죠, 그죠? 사채하고 같은 건데, 보세요. 분기할 때 일합니다,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죠? 120원. 주식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회사에 자 아까 제가 사채하고 주식하고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죠? 사채는 돈 빌리는 겁니다. 돈 빌리는 거. 알겠죠? 주식은 뭐죠? 주식도 빌리는 건데 그건 동업자 구하는 거죠. 동업자. 여기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우리 회사 경영에. 우리 같이 하자 이거죠. 동업자죠. 그죠? 무슨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는 내가 돈 좀 빌려주는 거고 빌리는 거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주주를 모집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 경영에 참여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회사 뭐가 증가되겠다?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자본금이라 이랍니다. 증가 100원 이렇게. 요 금액이 액면이잖아. 그죠? 액면. 예. 그 20원 남았죠?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현금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앞 시간에 요거
사채 발행 비용 나왔잖아. 그죠? 요 주식 발행 비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뺀다. 공제. 발행가에서 차감. 얼마? 84원 되죠.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 우리가 사채 발행 비용도 발행가에서 빼고 주식 발행 비용도 발행가에서 뺀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00원짜리를 84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지금 발행 돌아왔죠? 주식 발행은 뭐죠? 자본금. 그렇죠? 얼마? 100원. 그렇죠? 16원 차이 생겼다. 그죠? 이거는 뭐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자, 이 계정 보세요. 요 계정은 자본이 증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는 요로 들어갑니다. 주식 발행 초과. 아, 주발초. 요거는 자본의 감소죠. 그죠? 요거는 어디 가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아, 자본잉여금의 반대. 요거는 빼는 거다. 그죠? 여기 들어간다. 알았죠? 예. 알고. 그럼 이거는 뭐죠? 단기 순이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회사의 올해 경영 활동 결과 발생한 뭐다? 단기 순이익. 요거는 아까 제가 네 개 말씀드리죠. 그죠? 해. 예. 기해해도 되고, 뭐, 해기해도 되고, 파제. 알았죠? 요렇게. 아, 이거구나. 아시겠죠? 그죠? 예. 기본 분류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뭐 꼭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여튼, 요렇게 분류하는 거 아시고. 앞에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는 무슨 거래? 자본 나왔잖아요. 그죠? 자본 거래. 요거는 손익 거래라 합니다. 그 정도는 알아놓고.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본에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매년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본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산이지, 자산.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50%.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지금 묶어서,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묶어서, 요게 30%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가 쪽에 20%, 그죠? 그럼 자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시험에. 예. 자본은 그렇게 시험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다 하면 주로 이겁니다. 이거. 자. 보세요. 1년도 12월 31일에 알겠죠? 예. 1년도 12월 31일 오늘 결산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원 생겼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익잉여금. 아시겠죠? 그죠? 이걸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3월 20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겠죠. 그죠? 주총. 예. 왜? 이익적으로 어떻게 이제 배당을 몇 프로 할 건지 또 얼마를 저금할 건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당. 또 일본은 또 적립하겠죠. 그죠? 적립. 예, 저금해야죠. 버린 돈 다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다음에는 비상금 좀 남겨놔야 되겠죠. 차기 이렇게. 2월. 그럼 만약에 60원 배당했 적립을 만약에 30원 했답니다. 예, 요걸 30원 하고. 그럼 10원 얼마고 요거 계산 문제. 얼마 차기월 잉여금 얼마고 물어봅니다. 얼마 10원. 아셨죠? 예.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요 차기월 잉여금은 다음에 넘어가죠. 그죠? 넘어가는데, 만약에 지난해에서 넘어왔던 게 있다. 그죠? 지난해에 넘어왔던, 그걸 뭐라 할까요? 그죠? 정기월 잉여금.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정기에 넘어왔던 잉여금이 30원 있었다. 그럼 이건 얼마? 40원 되겠지. 그죠? 130원. 요 두 개 금액을 뭐라 부르느냐? 이익잉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래 부릅니다. 처분하기 전이니까. 요거는 처분 후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는 배당도 있고 적임도 있고 또 있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았죠? 뭐 상각이 있습니다. 야 보세요. 요 배당도 두 가지입니다. 현금 배당이 있고 또 주식 배당도 있죠. 이걸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셨죠? 한번 들어놓으세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원 중에서 현금 배당 40원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적립을 하는데 이 적립도 강제를 해야 되죠. 강제. 이 법정 적립. 그리고 이거는 임의 적립금.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죠?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가 퇴직급여 적립금이라든가 그죠? 뭐 자가 보험 적립금이라든가 결손 보전 적립금이라든가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정하면 됩니다. 그죠? 요 법정 적립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익 준비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예, 잘 들으세요. 보세요.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알았죠?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하느냐? 이 전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알았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익 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다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 아시죠? 그 한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최소치를 구한다. 그럼 10분이면 얼마? 4호이지. 그럼 요 30원 중에 빼고나면 얼마죠? 36호이다. 그죠? 요런 식으로 적립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산 문제가 한 세 번 나왔었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거. 알겠죠? 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해가 빼면 되잖아.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요걸 한다. 그죠?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요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는 거니까 결국 요거는 이제 제가 미처분을 빼겠습니다. 이익잉여금 40원 중에서 40원을 현금으로 배당한다. 그죠? 예. 이래야죠. 그런데 이거는 마찬가지 주식 배당도 이익은 감소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식 배당은 뭐가 되죠? 자본금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경우에는 자본에 속하는 그 이익잉여금이 40원 감소하죠. 요 경우 잘 보세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고 자본금이라는 자본은 증가했다. 그죠? 보세요. 요 이익잉여금이라는 잉여금 요거는 감소하고 요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죠? 요거는 감소하고 여기 증가했다면 요거는 뭐죠? 불변, 변동이 없다. 그렇죠? 다시. 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요건 증가해 버리면 전체는 똑같잖아. 그죠? 자본은 불변이다. 그죠?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익잉여금은 감소했죠. 자본금은 증가했죠. 그죠? 자본총액은 불변. 이해되겠습니까? 네, 다시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4분의 1가 감소잖아. 그죠? 이거는 증가, 자본총액은 불변이다. 그죠? 자, 이거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 발행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주식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지. 그죠? 주식 배당했으니까, 발행했으니까. 액면은, 아무 말 없으니까. 액면은 그대로 변동 없겠네. 자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아시죠? 한 문제 나오면 그 이어서 나와요. 요거.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겠죠. 그죠?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은 이익여금은 증가한다 X, 자본금은 감소한다 X, 자본은 증가한다 X, 주유수는 감소한다 X, 액면은 증가한다 X. 그죠? 예, 아시겠죠? 요거 지금 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너무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자, 이제 보세요.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하고 좀 비교 한번 해 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액면 50원짜리 두 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뭐라 부를까요? 액면 분할. 아시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분할했다. 액면 분할인데, 주식 분할을 할게요. 바로, 이거 많이 쓰니까 주식 분할했다. 액면 100원짜리 한 줄을 50대 투자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액면 한 주가 두 개 됐으니까 이때 주식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잖아. 그죠? 증가. 액면 어떻게 됐습니까? 100원짜리가 50원 바뀌었으니까 뭐 됐죠? 감소됐잖아. 그렇죠? 자, 이번에 보세요. 반대. 주식 50년 두 줄을 하나 묶었습니다. 병합이랍니다. 예, 주식 병합했다. 그죠? 병합. 예, 병합. 자, 병합했으면은 이거는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됐죠. 그죠?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까 뭐 됐죠? 증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주식 배당과 여기 나와 있는 주식 분할과 주식 배당을 묶어서 같이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죠? 이걸 막 암기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 암기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참 헷갈리잖아. 그죠? 암기하면은. 암기하지 마시고. 요거, 100원짜리 한번 그려보면 되지 뭐. 이렇게.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 이 주식, 우리가 자본에서 한 문제 나왔다.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주식 배당 여기서.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자, 한 번 더 볼게요.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120원을 발행했다. 발행했다가 이걸 내가 취득했답니다. 130원에 취득했다가 이걸 우리가 다시 알겠죠? 그죠? 예, 요걸 만약에 재발행했답니다. 다시 발행했다. 140원에. 자, 이거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그죠? 취득했다가 다시 또 재발행했습니다. 요거 발행했습니다. 20원 남은 걸 뭐라 부른다?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렇죠? 120원 배상 취득했습니다. 이거 취득했잖아요. 그죠? 우리 취득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 취득했다 이랍니다. 이거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자기 사채라 그랬잖아. 그죠? 자기 회사가 만약 사채를 취득하면 사채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자기 주식은 내가 발행해 주식을 취득해 왔다. 요거는 상환이 아니고, 알겠죠? 요거는 주식을 발행해 주면 그만큼 감소됐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자기 주식. 마이너스. 계산 과목이. 요거는 우리가 취득 원가로 표현해. 이걸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원가법. 예. 그리고, 요걸 또 발행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발행이다. 또 처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건 처분이익이라 이랍니다. 10원. 요걸 뭐라 하느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 이랍니다. 10원. 요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처분이익은 1이 들어가죠. 그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처분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취득했죠? 자기 주식. 재발행했죠? 처분이익이랍니다. 아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자기 주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자기 주식.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요거, 요거, 요거.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주식 배당, 요거, 요거. 예.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요거, 요거, 요거.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식이 무슨 말이죠? 자기 회사가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겁니다. 아셨죠? 왜 취득, 이 취득은, 요거는, 원래 이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에. 예, 이건 원래 취득이 금지되어 있죠. 금지. 왜? 주가를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조작. 자기 주식을 갖다가 조작하기 위해서 뭐 발행했다가 취득했다가 잃어버립니다. 그죠? 주가 조작 등으로 이게 악용되기 때문에 먼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못하게 돼 있지만 우리가 발행했다는 것은 말하면 상품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는데 하나는 뭐냐 뭐 이겁니다. 재발행 이런 게 뭐냐 하면은 회사 방어. 내가 30% 가지고 내가 대표 이사인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 자꾸 사모읍니다. 지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 30% 넘어버리면 회사 경영권을 내가 뺏기잖아, 그죠? 그, 이런 걸 우리가 방어권 행사라 해납니다. 이래 할 때 내 회사 주식 또 사서 지분율을 높여야 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 하나, 우리 회사가 경영이 좀 어렵다.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을 사와가지고, 소화, 없애버립니다. 자본을 좀 이제 감소시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하면은,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할 때, 회사가. 주식을 매입 소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 하나 있잖아, 그죠? 요 경우는 경영권 방어. 하나는 뭐냐? 규모 축소로서 소각합니다. 소각. 예, 없애본다, 그죠? 요거는 규모 축소. 아, 일단은 두 가지 있다, 그죠? 아, 두 가지 있구나. 재발행과 뭐가 있다? 소각이다. 알았죠?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요 소각인데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예, 즉시 소각 한 경우와 좀 후에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취득 후에 예, 이건 즉시 바로 소각하고 나중 소각.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9월 1일 날 취득 후에 바로 소각했다 하는 거 하고 9월 1일 날 취득했다가 10월 1일 날 소각했다 이런 경우예요. 그죠? 나중에 아시겠죠? 자, 왜 차이 좀 있는지 한 말씀드릴게 보세요. 요거는 즉시 소각했잖아요. 요건 나중 소각했죠, 그죠? 그럼 요거 보세요. 요거는 사왔을 때 뭐였습니까? 정부에 여러 표시해놨잖아. 요걸 없애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우리가 현금으로 사와야 되잖아, 그죠? 사왔다가 없애니까, 예, 현금이 나야겠죠, 그죠? 예, 요거는 소각해버렸습니다, 다시. 자, 잘 들으세요. 요거는, 요게 좀 없애는 거잖아, 그죠? 자기 주식 우리가 취득했다가 없애니까 대비를 가겠죠, 그죠? 자기 주식, 이렇게. 예, 이거 얼마? 130원짜리가. 그죠, 그죠? 요거 130원짜리 있잖아, 요거. 아시죠? 그럼 회사 주식을 소각해버리니까 우리 회사 뭐가 감소된다? 자본금.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우리 자본금이 감소되잖아. 그죠? 얼마가 자본금을 항상 몰아야 된다? 액면. 그러나니까 30원 모자라네. 이건 뭐했습니까? 우리 방금. 자본금을 뭐했죠? 감소했잖아. 그죠? 자본금을 감소했다. 이걸 말하는 감자라요. 감자. 감자 하면서 103자를 요 100원을 감식했습니다. 그죠?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 보래. 차손. 아셨죠? 차손. 그럼 만약에 요금이 크다. 이거 뭐입니까? 감자 차익. 요게 뭐냐? 요리 갑니다. 감자 차손. 그럼 감자 차익을 요리 가겠죠. 그죠? 차익 이렇게. 아시겠죠? 감자 차익이다. 자. 요런 계정이 하나 분기가 되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이거는. 증소가 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현금 바로 나갔잖아. 오늘, 그죠? 얼마짜리가 나가고, 100원짜리 취득했잖아, 그냥. 취득해 왔으니까. 바로 이때, 현금 나갔잖아, 그죠? 나가고,
없애버렸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회사 뭐가 자본이 감소되지. 그죠? 똑같습니다. 뭐가 생긴다? 감자 차손. 차이점 뭐죠? 요거 다르잖아. 나중 소화했을 때는 우리가 사왔을 때, 요날 사왔을 때 장부 열에 해놨잖아. 요걸 없애는 거고, 바로 없애버려서 이게 좀 생길 여지가 없잖아. 그죠? 현금이 바로 나가버리죠. 그죠? 차이점 알겠죠? 그죠? 예, 요렇게.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다. 우리 자본금. 당연히 증가되지. 그죠? 주식을 취득했다. 이게 뭐죠? 자기 주식이죠. 이거는 자본이 뭐하고? 감소하겠지. 그죠? 감소. 그럼 우리가 주식을 소각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항상 이게 나와요. 이거. 나중 소각으로. 예. 아시겠죠?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요 부분은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는 하시고 시험 문제 나중에 우리가 예상 문제 풀 때 요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시겠죠? 요거 위주로 할게요. 잘 보세요. 나중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잘 보세요. 요것도 자본계정이고 이것도 자본이잖아. 그죠? 자본 다 자본계정입니다. 여기는 전부 자본계정을 하는 거죠. 그죠? 대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거는 대변이 있죠. 증가하고 차변이 있잖아. 감소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무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요거는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자본이라 할게요. 자본총액. 자본총액 아시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총액은 증가합니다. 지다음 자본은 감소하죠. 소화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요걸 소화했다는 요거 없애버렸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없앴으니까 요거는 대변이 있으니까 증가되는 거고 요거는 감소됐잖아. 130원이 증가되고 130원이 감소돼서 이거는 뭐다? 불변. 그죠? 자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요거 1등 알았죠? 요거 자기 주식 관계 요거 2등인데 요거 이어서 요거 알았죠? 3등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변동 없다. 발행은 증가, 취득은 감소, 소각은 불변. 알았죠? 예, 요거 좀 기억하세요. 예, 요렇게. 끝났습니다. 자본. 예. 자본은 요거만 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플러스잖아요. 이게 뭐냐? 미신. 미신. 알잖아요. 그죠? 미신. 예. 이게 뭐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는 신주청약 증거금. 예, 과거의 시험은, 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하는 뭐냐 하면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즉, 2011년 이전에는 자본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자본에서 그때 강의를 할 때는 한 6시간씩 했습니다. 6시간. 이거 전부 막 시험에 나왔죠. 다음 중 자본이익금 어느 거냐, 분류하는 거 이거 막 시험에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나올 이유도 없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요런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 뭐라 했습니까? 주식 배당, 요거, 알았죠? 요 흐름을 제가 묶어서 2번을 할게요. 묶고, 요 천천히 흐름, 알겠죠? 세 번째는 요거. 자본 총액의 증가, 감소. 발행은 증가, 취득은 감소, 소각은 불변. 요거만 딱 하시면 돼요. 책은 별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자본에서는.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자본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부채에서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충당부채와 우월부채죠. 그죠? 자본에서는 방금 제가 자본에, 그죠? 자기 주식이라든지, 그죠? 자본에서 단기순익 관계, 그죠? 저기 주식 배당 관계. 알았죠? 그럼 저 다음 뭐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입니다. 수익과 비용. 아시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